파도를 읽는 눈길, 보드에 오르는 움직임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고수의 향기. 능숙하게 파도에 영혼을 싣는 이 사람. 이야, 저게 뭐야? 와, 예사롭지 않으세요? 오늘의 스승님, 이분으로 당첨! 프로서퍼 박일남 씨를 소개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 타신 것 같은데. 몇년이나 타셨어요? 한 10년 가까이 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아, 저는 이제 서핑샵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네. 잘하시네. 네, 장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좀 배워줄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오늘 뭐 교육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저기까지 가서 뭔가 도전하시네요. 저는 10분만 하면 됩니다. 10분만. Just 10 minutes. 예, 예, 호기로운 예, 예. 형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과연? 어서 오세요. 다들 서핑은 처음이시죠? 서핑샵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보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핑 필수 준비물, 보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보드 종류가 네.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롱보드하고 숏보드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숏보드는 여기 보드는 되게 짧죠? 짧고 부력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롱보드는 막 부력이 좋겠죠? 좋다. 그래서 처음에 타실 때는 부력이 좋은 큰 걸로 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작은 게 더 쉬울 줄 알았더만은 전문가용이네. 그렇죠, 전문가용. 다양한 종류의 보드, 우와, 서퍼의 많다. 신장과 체중에 진짜.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그렇지만 초보자에게는 물 위에 뜨기 쉬운 롱보드를 추천한다는데요. 실력을 늘리면서 차츰차츰 보드의 길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적응하기에 좋답니다. 제가 입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예, 예, 예. 보통 이제 슈트는 손이 안 들어가요. 발도 안 들어가고. 이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죠. 안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은 예. 탈의실에 들어가 보시면 비닐봉지를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봉지를 발에다 씌우시면서 씌우고 나서 발을 집어내면은 미끄러워서 잘 들어가요. 어, 노하우네요, 이거. 슈트는 맨살인 채로 입으려면 마찰로 인해 쉽지 않은데요. 네네네. 비닐봉지를 이렇게 손과 발에 끼우면 한결 수월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우리 남자 탈의실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탈의실 안까지 쫓아가려는 의욕 넘치는 제작진. 문 닫아, 문 닫아. 역시 혼날 줄 알았다니까요. 형님이 옷 갈아입으실 동안 잠시 양양의 풍경 구경하시죠. 아우, 평화롭네요, 정말. 드디어 형님 오, 나오셨어요. 아, 박PD 어때요? 오, 잘 어울리시는데요? 멋집니다. 어울려요? 네, 잘 어울려요, 형님. 아, 진짜 끝내주네. 아, 그냥 딱 벌써 다 배웠네. 다도 쉐 아니, 형님, 벌써 너무 자신감 뿜뿜 아닌가요? 그냥 나가시면요, 몸에 익숙하지 않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테이크오프를 연습하실 건데 테이크오프. 아, 이제 테이크오프는 이제 그 보드 위에 일어나는 방법인데 저 세 가지로 나누어요. 아, 처음에는 패드를 하고 그다음에 패드를 하고 푸쉬를 하고 푸쉬를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그걸 이제 통틀어서 테이크오프. 아, 세 가지를 통틀었어? 네. 서핑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요 패들링이라는데요. 그리고 파도에 올라탈 즈음 상체를 들어주는 푸쉬업 자세. 보드 위에서 일어서는 스탠드업 자세까지. 단순한 세 가지 연속 동작처럼 보이지만 파도 위에선 쉽지 않으니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이제 서핑의 세계로 빠져보실랍니까? 보기엔 참 쉬운데